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 오무리 북왕국 왕 오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무리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유능하고 위대한 왕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버금가는 전형으로 이끈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극악한 왕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만몬신의 나라로 만든 오무리와 그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계십니다 가뭄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생명샘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생명샘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한 웅큼의 밀가루와 한 종기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호해 줄그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저 죽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처제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그녀에게 말합니다.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가루와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예. 사르밧과부는 그렇게 하였고, 예.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머무는 동안 실제로 가루의 아, 통의 가루가 또 어,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르밧과부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르바까부는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어,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냅니다.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 윈체스터라는 사람인데, 1800년대 말엽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였습니다. 오늘날 빌 게이츠만큼 부자였습니다. 네. 사라는 사교계의 여왕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녀 없이는 해결되지 않았고 대학에서는 그녀의 기부금을 정치가들은 그녀의 지지를 조직들은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라윈체스터는 미국의 어떤 문이라도 열수 있는 힘을 가진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사라는 그의 실제 삶은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태어난 지 5주 만에 죽었고 얼마 후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엄청난 재산 그리고 명성. 그렇지만 그녀는 죄책감과 함께 홀로 앉게 된 어, 어,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산호세에 가서 넓은 땅을 구입하고 대저택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근데 일꾼들은 그저택의 설계에 매우 매우 당혹해 했습니다. 설계도는 섬뜩하였습니다. 모든 창문은 13개의 유리, 모든 벽은 13개의 널반지, 모든 벽장은 13개의 옷걸이 모든 샹들리에는 13개의 전구로 만들었습니다. 복도는 미로였고, 어떤 문을 열면 그냥 벽밖에 없었고 어떤 것은 문을 열면 5미터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함정의 문 비밀통료로 가득 찬 기계학이 짝이 없는 저택은 38년 동안 지어졌고 방은 160개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사라 윈체스터는 이 집을 구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사악한 형틀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고통을 극악스럽게 느끼게 있을까? 그렇게 고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많은 재산과 재능,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저택을 만들까 그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차장님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종탑으로 가서 종을 울리게 하였는데 그것은 유령들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미국 개척 시대에 죽은 인디언들과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윈체스터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라에게 수천만 달러를 벌게 해준 그 총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녀는 그 유령들을 밤마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안의 성에서 그녀는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애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르밭 과부와 사라 윈체스터. 사르바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이었으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당시 유일한 생명샘이 되었고 사라 윈체스터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으나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르바 과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사라 윈체스터의 삶에는 사탄의 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영의 눈이 밝았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임의 핵심입니다. 이 본질을 바로 파악해야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뜻을 가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일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믿는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삼았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을 씨름하는 자라고 하였을까? <laughs> 사탄의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싸움. 네.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과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고 가두면 갇혔고 빼앗으면 죽었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싸우라고 씨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너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싸우라고 씨름하라고 부축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부축김에 따라서 상황과 그 사람과 싸우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예.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싸, 그 사람과 싸우다 보면은 나만 잘못했어? 예.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점점점점. 그런데 정당성이 높아지면 다행인데 그 괴로움 역시 점점점점 높아집니다. 목동 다윗은 군대 삼천을 이끌고 자기를 추격하는 사우랑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사우랑과 싸우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씨름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했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점점 점점 내 정당성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 분.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이는 당신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을 끝도 없이 하자 요비는 그 앞에서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선한 싸움의 본질.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온지 4 개월 만에 단임 목사가 해고 시켰습니다. 저는 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월급을 준다기에 그 월급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서 목사를 세명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4 개월 동안 눈여겨 받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 영신학 강독을 시키고 목사 될 것을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사탄과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을까?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사탄의 최고약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첫째, 사탄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잘하거나 높아지는 놈은 다 죽여버려야. 그래서 파괴의 영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사탄의 사랑과 감사가 사탄의 최대 약점입니다. 최대 약점. 그러므로 그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예, 원래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착하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옳은 일만 하였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옳은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부추김에 놀아나고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황의 유분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싸움의 핵심입니다. 사탄과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장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더라.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진다면은. 그 사건에서 설사 내가 이기고 그 원수를 징벌했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하도록 또다시 미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가장 극심한 것이 교회이고,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것이 성도들이고, 그 중에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가장 무섭고 교묘한 시험이 바로 영적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몸소당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장엄한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성경의 한 대목을 낭독합니다.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말씀마시기를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사르바가구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말씀 얘기대로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은 계속 남았습니다. 자, 얼마든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끝도 없습니다. 예, 전도 봉사 홍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준다. 어, 연초가 되면 11조를 해라 꼭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치면은 끊어지지 않겠지. 바로 그 자체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르바까부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탄과 싸우라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 없으면 나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때 경기도의 절반만한 지역이 화산재와 용암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아무런 식물이 살수 없는 지역로 바뀐 것입니다. 학자들은 30년 동안 절대로 여기에서 그 숲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채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푸른 숲들이,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당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동물이 누워있는 모양을 공의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 화산으로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양분이 되어서 날아오는 꽃씨를 품에 안고 그것들을 피우고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르밭 과부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죠?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니라.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힘, 돈, 권력, 재능, 학식, 기술, 겉모술수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힘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 힘으로만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장 존경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시, 진짜로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 예.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 아, 저 사람은 진심으로 신앙으로 저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구나 하는 사람.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예. 그때 누구나 다 당황합니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때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구분됩니다. 구분됩니다. 우리들은 그냥, 그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면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떠한 경고한 성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슈퍼파워로 모든 만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영적인 힘은 얻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말합니다.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눈앞에 있는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아내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십자가 그림을 보면 전부 다다 다 뭔가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심, 그거를 극악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예. 인간의 가장 사악한. 그거를 생각해낼 때그 배우에는 누구예요? 사라 윈체스터가그 성을 설계할 때 뒤에서 일일이 사탄이 다 사주하였듯이 십자가를 설계할 때 철저하게 왜 그런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통보다도 십자가의 수치보다도 더 극심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과 수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수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권한을 이겨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모십니다. 네. 그러면은 선한 싸움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평생 동안 계속되므로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할 때, 억울해할 때, 집착할 때,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눈앞에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외로울 때, 절망할 때, 나태해질 때,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나는 옳다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탄의 속삭임,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 먹는 것, 행동들이 과연 그 배후에는 사탄인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정당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가장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자는 넘어질까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잘 들어보십시오. 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십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을 요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단들은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또 자기 그럴 듯한 설명으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올 것을 그러니까 끝도 없이 그것을 미혹합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도 내 개인적인 일과는, 네? 내 개인적인 일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안 터지면 됩니다. 아니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 뭐 이런 거 해갖고 공포를 준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단들한테. 알았어요? 둘째.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그 중간에 나는 태어났고 나는 죽습니다. 그죠? 내 일생이 70이든 60이든 100년이든 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일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세요? 포인트는 이단들은 끝도 없이 막 다 굉장한 일을 부풀려 갖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 어떤 일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고난에 맞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야 살아나 저래야 살아나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받아 저렇게 하면 복받아 절대로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면 손해버리라 마지막 맞으리라는 말로 오직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갑니다 저도 믿을 것이 아니, 아닙니다 저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떤 일,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부하내동하지 않기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아의 사르박 과부는 바로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에 그 식물을 보존했던 한점 푸르른 섬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싸움의 최후 승리의 비결은 뭐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아까 사탄의 최대 약점은 뭐예요? 사랑을 못한다. 감사하지 못한다. 뭐가 사탄과 그 후, 후예들은 있잖아요. 성공하면 다 지가 잘나서입니다. 예. 그다음에 실패하잖아요. 남탓합니다. 왜요? 자기는 옳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최대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감사 그거 할때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순간 사탄의 계계는 꺾이고 말고 어둠의 그림자, 사탄의 권세는 그 순간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동굴, 빛이 완전히 요번에 태국 어린이들이 거 갇혔던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 손도 분단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촛불 하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이 탁 물러납니다. 그 빛을 꺼트리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그 빛을 꺼트리기 위해서 자신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촛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사랑과 감사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어 불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한탄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바 과부가 켜낸 그 감사와 사랑의 촛불을 끄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우서 4장 7절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고난까지도 처사로 알고 겸손히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고에 뜨는 칭찬과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